늦진 않아 나 이거. 나도 사실은 조금 늦었지. 애들 다 대학교 보내고 졸업하고 해야 되는데. 에이 그래도 그때 마침 맞게 시작했는지도 몰라. 지금 시작하려면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요? 아니 그 앞에 거 죽은 거 있잖아 그거. 단단하면 그거 잘라. 요거. 안 썩었지? 아니 지금 잡고 있는 거 그거. 그 손잡이 멋있게 해가지고 그래 잘라봐. 휘어진대. 그렇지. 보사님처럼. 못 갖고 된 게. 그 이게 필요한 게 저게 있으면 다리가 세 개인 템이잖아. 단단한가? 딱 좋네, 멋있네. 그래, 고 좋고, 그 손 있는데 딱 자르면 아주 희한하지. 길다. 고개. 딱 맞아. 아이고, 굳진 않네. 훨씬아. 근데 앞에 너무 큰 사람이 올라가니까 전망이 안 좋다. 좀 나아. 형님, 조심해요. 잘하면 키빈역 끼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걸 하니까 좀 나? 아, 훨씬 낫죠. 아, 참, 작대기 하나가. 아, 이제 몸이 풀린다. 이게 두 개면은, 저 나한테 이렇게 가서, 살균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두 개까지는 필요 없고. 에이, 초록이, 이렇게, 초록 물결이 넘실대는 골피집 산행은 힘들면서도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서 고생이라니까 사실은. 이런 고생을 사서 해도 돼. 그치. 다 좋아서 하는 거지. 맞아. 자, 이분이 옛날로 말하자면 8척, 6척 장신. 한 척이 30cm니까 1m 80 이상 되면 6척 장신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람은 7척 장신. 3, 7은 21, 2m 10짜리.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아이고, 우리 아우님이 김밥을 준비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개씩 나눠 먹고. 자, 우리 설중매 아우님이 김밥을 좀 사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밥을 좀 먹고 갈게요. 아주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랜만에 땀 흘렸어요. 그래서 내가 은연 중에 사투리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김밥 그 장성 나들이 김밥 거기. 동생도 진짜 운전을 많이 하니까 조금씩 운동이 돼야 돼. 해야 돼. 큰일 납니다. 그 친구분 돌아가신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어. 혹시 이코노미 정원이라 들어봤는가? 그게 그 도쿄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LA에 도착할 때 죽은 사람이 의외로 많이 나왔어. 그게 이코노미 정원이거든. 의자에 가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앉아 있으면 사람이 떡피가 자꾸 생기잖아. 활동하면 이게 풀어진단 말이야. 머리 돌다가 딱 막아버리면 죽는 거야. 그게 이코노미 정원이거든. 어쨌든 이 또 운전을 많이 하면 내가 아는 후배 있잖아요. 걔가 그 여기
저 뭐라고 하셨네? 여기 저기 우리 저기 거기 이거 첫 번째는 나는 술을 잘 먹게 그다음에 전립선? 많이 먹고 이쪽으로요 화장실 오줌 잘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오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전립선 있잖아요 거기 거기가 뭐 안 좋아진다 맞아 힘이 없다 안 좋아 다행히도 나는 저번에 이제 좀 거시기 해가지고 예전에 뭐 해봤더니 전립선은 아니더라고 하체 근력이 약하니까 나서 볼 땐 듣지 보니까 뭐 전혀 달린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뭐 달리... 탈이 나는 건 등짝하고 관련이 없다니까 그럼요 운동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 등짝 옛날에 지금 내가 몸무게가 140 넘게 나갔었어요 이야 몸무게 140 넘었고 허리 사이즈가 42 허리 49 그게 이제 그게 아이고. 20년 다 돼가는데 28에서 32살 그랬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 그때 그게 이 목이 잘 안 잡혔어요 이렇게요 이렇고 근데 막 술 한잔 먹고 나면 막 뒷목 땡기고 막 그게 넘어가 버리고 넘어질 뻔하고 있는데 혈압이 엄청나게 혈압이 180 이상 넘어가 버리니까 와 고지혈증하고 뭐 근데 내가 어느 한 날 저기 밥을 반찬 안 먹고 그냥 계속 물에다만 말아먹고 물에다만 말아먹고 계속 그래갖고 그거 거의 한 달 가까이 아니고 한 보름 좀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이제 짜고 이런 거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덜 먹게 되고 덜 먹게 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 지금은 혈압은 120에 한 78 정상이네 완전상 약 안 먹고 네 약 안 먹어요 근데 혈압이 떨어지니까 이 뒷목 결림 형상 떨어지고 그렇게 어지럽지 않고 또 이 주말마다 이렇게 또 산에 계속 산에 다니고 그랬거든요 산악회 따라다니고 또 개인적으로 산악회 안 갔다 내연적 개인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르고 이랬었잖아 눈에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있잖아 이 모든 병이 비만에서 오는 거야 비만 비만에서 활동성이 떨어지잖아 맞아 학식증도 하니까 움직이는 게 다르더라니까 맞지 움직이 점점 싫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 병원 활동성이 이제 아마 이제 먹는 걸로 조절해 이제 혈압 조절 해가지고 조금 이제 지금 상태에서 되면 아마 혈압이 한 40 넘어갈 거예요 140이 한 100 그 정상이야 정도. 이럴 때는 그래 올라가는 게 맞다 이거 병원에 뭐 어떤 데 가면 어떻게 혈압 체크 이거 좀 되면은 딱 정도 120 아, 엄청 좋은 상태야 그거는 당근 나들이김밥도 맛있네. 네. 잘하더라고. 나도 왕김밥 맛있더라고. 역전 후에. 나 아침에 더 서울로 가니까 나래밀 썼어요. 그래, 얼마, 20분, 에이, 됐다고. 그냥 전화했지. 동생, 뭐, 여섯 줄이나 사오니. 조금만 사오라. 그 혹시 오늘, 먹거리면 또 저 김치만두 냉동 시킨 거는 그저 뭐 아이스팩에 넣어가지고 있거든요. 그 같이 넣어가지고 끓여라. 그럼 한번 드셔봐요. 만두 우리 동생은 진짜 재수 씨가 너무 좋았을때 그전에 택시 한번 탔는데 성격이 바뀌었어. 완전 재수 씨가 남자답구잖아. 바꾼하고 바꾼하고 네? 배포가 있어. 지금 지금 안산 가셨잖아. 안산 갔습니다. 안산 간다고. 엄청 상냥해요. 애기도 많고 배포도 있고. 애기가 많아? 네, 재수가. 여기 많더라고. 아, 애기가 많은 걸로 들었죠. 애교. 네, 애교가 엄청 많아. 아, 꿀맛이네. 내가 좀 조심하고. 성격이 화끈하지네. 그날 보자마자. 반대. 반대. 그날 보자마자 그러니까 술 한잔 산다고. 술 한잔 하자고. 아, 처음 오자. 성격이 남자다고 생각했다. 네, 네. 그 쉽지 않잖아. 그때 왜 그 구독자분 내려오신 분 있잖아요. 그 저기 어? 재수 씨가 소중한 저 와이프가 다 막 이렇게 친절하게 가이드했잖아요. 그냥 아니 그 저는 이제 그렇게도 아니 왜 저렇게 오버 안 하시기도 했는데 처음 오신 거 길을 모르시니까 그 나이이실 때는 그렇게 잘하는 거죠. 길도 모르고 그래서 뭐. 밥 먹을 식사할 때도 어디서 가 뭐 밥도 안 드셨는데 어디서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 안 되죠 성격이 활달하지구만 아 그래요?
술도 좀 먹게 뜬다 보네. 응. 술도 좀. 그럼 소주. 술 집에서 이제 오면은 나는 막걸리도 막걸리도 먹어. 너무 소주가 먹긴 먹는데. 그래도 막걸리 작은 요만한 거 있잖아요. 대병 말고 작은 거 그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막걸리. 오늘 막걸리 좀 타고 와라. 혼자 또 술 먹어. 에이, 그 무거운데 뭐. 오늘 막 안 먹어도 됩니다. 아, 진짜. 저 일단 어르신 한 잔 드시면 그냥 내가 한 잔 따로 들고 한 잔. 맞아. 다 안 드시는데 내가 혼자 뒤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 그 좋아. 아, 진짜 술 한 잔, 언제 술 한 잔 하자니까? 딱 보니까 노시는 것도 잘 노시겠더라고 보니. 우리는 막 놀 때도 화끈하게 잘 노는 사람 좋아하거든. 그 산나무 숙제 와갖고 저번에. 아, 시범님이 잘 놀더라고. 난 그렇게 못 안 봤거든. 저번에 한번 그 저 역전 사거리 어디서 그 가서 노는데 보니까 잘 놀더라니까. 아, 저 잘 놀아요. 저도 흥이 있어. 저도 흥이 있어갖고. 가수도 오고 앞에 다른 사람 나가서 좀 힘든 거야 이거. 그게 일종의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럼 훈련도 되고 근데 뭐 빡세게 진짜 누구를 빡세게 일하다가 그런 일에서 기분 뭐 업되고 노래 딱 들으면 막 별로 흥이 난다니까. 원래 좀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아까 형님 찔레도 그럴 텐데 그러니까 바로 가서 찔레꽃 나온 노래가 나오는 거야. 동생도 열정이 많아가지고요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난 지금 와이프하고 둘이 오면 일이 딱 100이야. 둘이만 오면요 노래방 가면 그냥 한번 놀자는 거. 아, 그때 같이 놀았어 그러면? 아, 그, 서울 가서는 아니 그, 같이 바빠가지고 1차만 저기 하고 이제 갔는데 저는 뭐 그때 같이 못 놀아가지고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태백에서 한 가지 더 먹자. 태백에서 대수를 딱 먹고 하면 뭐, 노래방에 그냥 가면 먹을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밥하고 또 가져온다. 김밥 먹고 싶습니다. 저는 홍천아 모래고 그제 국거리고 있잖아요. 김치만두 그 수제만두 비싸던 거지. 우동 끓일 때 넣고 끓이면 돼. 그게 50 몇 개 한팩 들어간 거. 근데 제 친구가 저 화장에서 그 식당 하거든요. 그 직접 비자가 판매하고. 자, 여러분 산행하고 이 먹는 이 산에서는 무조건 갓김치 들어가야 돼. 뭐든지 만두라도 백김치 있는 거 하나 먹어. 김밥 강원도 김치잖아요. 그건 거기 들어가야 돼. 아들 그것도 뭐 가져가면 한창 안 다니까. 서울에서도 많이 다르겠지. 아, 그래서 동생 저 내가 여름에 구독자 모임 할 거잖아. 제2에 대해 할 거잖아. 반드시 제주시 데리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한번 재밌게 놀아. 싹 싸버릴 거예요 분위기를 아주. 여기 뭐 다람쥐도 좀 먹고 살게요. 오신 원래 오신네 하고 먹어야 되냐 그냥. 그래서 내가 여름에를 생각했는데 꼬시네! 저한테는 영자 아버님한테 그냥 꼬시네 했으면 되니까. 그래. 자, 영상 찍으니까 이제 공지를 한번 해야겠다. 이 산이 영자는 산이야. 팔렸어. 그렇게 다 뭐 팔렸다 그래. 뭐 한가 소문에 그 영자 있는 절에서 파 샀다. 맞는지 아닌지. 아, 그런 말이 있더라고. 소문이야 소문. 자, 여러분 공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여름 휴가철에 태백에서 그 모임을 할 건데요. 저기 우리 그 상처람 있잖아 고은유 형님. 거기를 거기가 시에서 운영해서 싸. 그래서 1, 2층 복층 얻잖아 형님. 방 두 개만 얻으면 2, 30명 와서 그냥 편안하게 자. 거기서 고기 구우면서 한동에 한 15만 원 정도 할걸요. 우리 옛날에도 그 시에 노래방 시에 노래방은 저렴하게 사람들 와서 또 여름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뭐 태백이 뭐 여름에는 뭐 오지 말라도 오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휴양차. 좋네. 네, 휴가차. 우리 새벽은 아직 겨울이요. 자락산 정상에 아직 눈이 안 녹았을걸요. 자, 우리 아, 여보 16일날 눈이 그렇게 많이 왔더라니까. 금대봉 올라갔거든. 이만큼 왔어, 이만큼. 한백산에 누가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정상에 한 엄청 왔더라고. 아, 정상에 한 태백산 그쪽으로 누가 찍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자, 김밥을 먹었는데. 자, 시청자님들, 골피집 어르신 뵈러 가기 전에 저희들 그 허기를 좀 달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